그래서 아. 우리 성형외과에서 이제 얼굴이 처지면 이제 얼굴 거상술을 할때이 네. 두피도 같이 땡겨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의 건강도 좋은 동안 피부에 중요하다. 고마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이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그 탈모 치료의 대가시죠. 우리 황정욱 대표원장님, 모재림성형외과에서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좋은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얼굴의 그 노화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노화가 두피하고 관련이 있다. 오늘 그런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진행되면 얼굴 피부에 이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 얼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피도 연관이 됩니다. 그 얼굴 피부는 두피에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하자면 식물로 보자면 이 줄기가 얼굴이라면 뿌리는 두피인데요. 그 두피도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면 탄력이 떨어져서 처지게 됩니다. 그럼 그와 연관된 얼굴도 처지게 되는데 두피가 건강하게 탄력을 받쳐줘야지 얼굴을 피부를 탱탱하게 땡겨주겠죠. 아, 그러니까 위에 근육, 이 두피가, 이쪽 피부가 이렇게 처지면 얼굴도 같이 처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우리 성형외과에서 이제 얼굴이 처지면 이제 얼굴 거상술을 할때이 두피도 같이 땡겨주거든요. 그래서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의 건강도 좋은 동안 피부에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연결되는다는 걸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근데 내 두피가 그러면 노화가 온 건지 건강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염색을 안 했는데도 머리 색깔이 옛날엔 까맣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죠. 아, 예, 맞아요. 그리고 새치가 증가하는, 이게 벌써 노화가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탈모처럼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고 가늘어지고 해서 스타일링이 어느 순간부터 잘안 되는 경우. 머리 힘이 없어져가지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피가 좀 땡기는 느낌이 들고 건조해진다. 또좀더 심한 경우에는 두피를 누르는데 아프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두피에 노폐물이 증가해서 비듬, 잔비듬이나 큰 비듬이 증가한다. 예, 그리고 그또그 정수리하고 그 아픈 머리를 비교하면 머리 굵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그리고 머리를 잘 감았는데도 냄새가 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 증상들 중에 한네 가지 정도가 적용된다면 나도 두피 노화가 좀 시작됐구나.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이게 두피 노화가 왔다라는 이제 증상들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 네 가지 이상. 네. 그러면 이제 두피 노화 관련해서 얼굴 노화도 올수 있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늦춰야 되잖아요, 두피 네네.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네. 저는 이제 그 병원을 방문하신 분한테 기본적인 치료나 뭐 케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만 꼭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외선을 철저하게 차단하자. 자외선 차단.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피부 자외선 차단을 하잖아요. 네. 두피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이제는 상식적으로 그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는 걸잘 아시니까 그렇죠.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고 어떤 분들은 여름에 보면 모자부터 마스크해서 완전히 차단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두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요. 맞아요. 피부 노화가 그 자외선 영향을 받듯 두피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고 그래서 햇빛 자극을 많이 받으면 두피가 좀 붉어지고 그 자외선 손상을 받고요. 모낭이 좀 늘어지고 그 각질이 많이 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모낭의 세포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 모낭으로 가는 혈관들이 가늘어지고 그러면 영양 공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그 제품도 쓰고 양산이나 모자로 햇빛도 가리고 그리고 그런 손상을 받을 때는 바로 그 온도를 낮추는 집에서 자가용을 좀 하자.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그게 지금 이제 자외선 차단, 그다음에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게 온도 네. 낮추는 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선캡 떠오르는데 갑자기 네네. 선캡 이렇게 얼굴을 가리잖아요. 네. 자외선 차단하려고. 근데 머리가 뚫려 있는 걸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 뚫려 있는 거 쓰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 답답한 걸 싫어하는 분들은
좀 시원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네. 얼굴은 안 탔는데 정수리 피부가 타 있고 노화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프 즐기시는 분들을 그 성캣보다는 여름에는 꼭 그 머리를 가릴 수 있는 부분. 예, 예. 예. 그럼 일단 이 두피 온도를 낮춰야 되겠네요. 네네. 우리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우선 네. 그 햇빛이 강할 때는 네. 모자나 양산을 그 소형에서 네. 자외선을 차단하고 네. 요즘은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두피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려면 좀 번거롭고 돈도 네. 들고 하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 두피 관리법을 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녹차 두피 관리법입니다. 녹차 두피 관리법. 네. 네. 아주 특이한데요. 아, 어떻게 네. 하는가 하면 집에 네. 그 녹차 있잖아요. 네. 그 팩으로 돼서 일회용 네. 그 네. 녹차 팩을 네. 그 티백을 한 15개 정도 끓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녹차 성분이 우려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냉장고에 차갑게 보관하고 이제 외출에서 돌아오시면 일단 샴푸를 깨끗하게 세정을 하세요. 예, 예. 그리고 그 차가운 물에 머리카락과 두피를 이렇게 담궈서. 담궈서? 예. 아. 한 2분 정도 있다가 네. 머리를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 그 효과는 뭔가 하면 네. 그 녹차에 가장 함유된 성분이. 카테킨이죠. 그렇죠. 네, 카테킨. 네, 네, 네. 그 카테킨이 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네. 그 피부 노화도 막고 또 남아있는 노폐물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사실은 제가 냉녹차잖아요. 그게 냉녹차. 네네네. 냉녹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걸 두피에 양보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번거로우시다면 네. 그 녹차 우린 물을 네. 냉장고에 보냈다가 네, 네. 그 외출 갔다 오면 이제 스프레이 넣어서 살살 뿌려주면 스프레이에 넣어서 뿌리는 거. 네. 아, 그것도 도움되겠네요. 예,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거로 네. 두피 관리를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집에서 할 수 있는 꿀팁들을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근데 이미 이제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네.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게 될 텐데 네. 이런 이제 전문가를 찾아오게 되면 네. 어떤 관리를 해주시는지 보통은 이제 네. 그 스카프 그 케어라고 해서 네. 병원에서 이제 탈모와 두피 케어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 네. 간략하게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네. 일단 오면 이제 그 노폐물을 깨끗하게 세정하고 네. 각질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과정을 거칩니다. 아, 스케일링 과정. 예. 네. 두피 스케일링을 하는군요. 예. 아. 그럼 그 깨끗한 두피에 네. 영양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두피 팩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가는 그 주사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거로 그 모발에 영양을 주는 성분을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아, 네. FDA의 공인을 받은 레이저와 또 자기장 치료가 그 모낭을 자극해서 새로운 생장을 돕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무리로 이제 쿨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네. 집에서 아까 말한 그런 그 민간요법도 이용하시고 네. 일단은 집에서는 이제 탈모 경성 샴푸로 샴푸를 잘 하시고 네. 토닉을 이용해서 두피에 영향을 준다면 네. 그 효과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야, 오늘 진짜 이 두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피부의 노화와 두피의 노화가 연결된다는 네. 거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꿀팁까지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오늘 오늘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황정욱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찾아와서 한번 또 많은 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아이고, 영광이죠. 네, 네. 다음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